아이 울음소리가 들립니다. 어머니, 아들. 그 꼬맹이도 엄마 온다고 옆에 와서 달래주네. 나 지금 나한테 너무 화가 나요. 그럼? 같은 여자로서 두려마마. 악연도 이런 악연이 또 있을까요? 사람을 미워하는 일도 최 씨의 어린 자식들이 살인자의 가족이라는 멍에를 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도 엄마는 고통스럽습니다. 딸과 최 씨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딸 친구들은 뭔가 알고 있을지 모릅니다. 엄마에겐 말하지 못한 속내를 친구들에겐 털어놨을 수도 있습니다. 혜주는 최 씨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요? 평소는 몰랐어요. 알고 보니까 유부남이었고 이런 얘기를 한 거죠. 올 2월 최 씨의 아내가 찾아오면서 혜주 양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됐고 그 후 관계를 정리하려 했다는데요. 얘가 저한테 그랬어요. 마음이 그렇게 있지 않다고. 솔직히 부모님이랑 친구들 볼 자신도 없다고 해서 남자친구 있다고 말했어요. 그리고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사실도 얘기를 했답니다. 그런데 사건이 있기 이틀 전인 3월 11일 어떻게 알았는지 최 씨가 딸이 일하는 곳을 무작정 찾아왔답니다. 엄마도 친구들도 최 씨에게 딸이 일하는 곳을 가르쳐준 적이 없었습니다. 당황한 혜주 양이 단호한 태도를 보였지만 다음 날에도 최 씨가 혜주 양을 찾아왔답니다. 그런데 그가 혜주에게 보낸 문자가 심상치 않습니다. 자살 협박을 하거나 뭔가를 결심했다고 하는 내용들입니다. 어디를 저희끼리 만약 X를 정말 빼고 놀잖아요. 무서웠나요? 불안해요. 어디 가 있을 것 같나. 혼자 누굴 만나는 X가 누굴 만나는 건 모르는 것 특히 혜주 양에게 새 남자친구가 생기자 최 씨가 더욱 집착했던 것 같은데요. 편지까지 보내며 혜주 양의 마음을 돌리려고 했습니다. 사건 후 혜주 양의 가방에서 발견된 최 씨의 편지입니다. 여기엔 절대 헤어질 수 없다. 헤어지면 죽겠다는 자살 협박이 담겨 있었습니다. 사건이 일어난 날도 최 씨는 혜주 양을 찾아왔습니다. 가족들에게 최 씨와의 일을 차마 말할 수 없었던 혜주 양은 다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. 그러고 나서 최 씨는 새벽까지 혜주 양을 설득했는데요. 혜주 양의 태도가 변화 없자 그는 또 죽겠다고 협박을 했답니다. 얜 이제 끝이다. 근데 얘가 죽는다고 한다. 같이 있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. 얘가 지금 가서 자살하면 어떡하나. 자살 협박까지 하면서 최 씨는 혜주 양에게 매달렸고 그래도 소용이 없게 되자 돌연 딸을 살해했습니다. 범죄 심리학자는 최 씨의 범행이